저는 내일을 한다. 안녕 동티뷰.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기상 전문가에 의하면 올겨울은 영하 18도 이하의 한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바로 배터리 방전입니다. 기온이 영상 25도일 때 배터리의 출력을 100으로 봤을 때 영하 20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의 출력이 50으로 평소에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지만 오히려 엔진을 돌리기 위한 출력은 평소에 2배나 더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.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의 방전을 경험한 운전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긴급 출동을 요청하 하지만 이런 날은 출동 건수가 몰리고 30분, 길게는 1시간 이상도 기다려야 하는데요.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운전자들이 겨울철을 대비해 꼭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점프 스타터입니다. 그런데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점프 스타터 한 가지를 추천드릴 건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프리미엄 글로벌 브랜드인 필립스의 점프 스타터 JS5610이라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오늘도 필립스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요. 세 분께 점프 스타터를 보내드릴 건데요.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티뷰 먼저 JS5610 모델의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. 여기 있는 게 본체이고 다음 클램프 케이블, PD100W 고속 충전 케이블, 보관용 파우치백,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본체를 보면 전면에는 유광 패널을 적용했고 필립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더 고급지면서도 세련돼 보이기까지 하는 제품이야. 필립스 로고의 우측에는 3.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내장이 돼 있어서 전압부터 배터리의 양은 물론 자동차 배터리의 상태도 진단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. 제품의 한쪽 측면에 형광색 마개를 열어보면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포트 외에도 한 개의 USB-C 포트, 두 개의 USB-A 포트, 그리고 한 개의 DC 포트가 마련돼 있어서 비상시에는 점프 스타터로, 또 평상시에는 보조 배터리, 파워뱅크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. 또 반대쪽 측면을 보면 야간 주행, 캠핑, 여행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래시, SOS, 선멸 등 세 가지 모드로 작동이 되는 랜턴을 적용해 놓았고 제품의 무게가 855g으로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해서 등산이나 캠핑, 낚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도 좋은 제품이야.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날씨가 꽤 차가워 열선 담요를 USB 전원으로 연결해서 따뜻하게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어. 또 급하게 노트북, 핸드북 등의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제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. 그리고 DC 포트에 온수컵을 연결해서 물을 데피면 간단하게 커피 한 잔 정도는 타서 마실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. 물론 다양한 기능도 배터리를 선택할 때 좋은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배터리의 용량과 최대 출력이야. 배터리의 용량은 아는 것처럼 밀리암페어 시로 표시가 되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좀 더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필립스의 점프 스타터 배터리 용량이 16,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국내 판매 중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최고 출력의 제품이야. 그리고 최대 출력 역시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 최대 출력, 즉 피크 전류는 차량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필립스 점프 스타터의 최고 출력이 2,300A로 역시 국내 판매 중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최고 출력의 제품이야. 그리고 점프 스타터의 선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안전 기능이야. 배터리의 극성을 잘못 연결해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극성 보호 기능이 있는지, 또 과충전, 방전 보호 기능, 과열 방지 기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이 제품처럼 단락 보호, 과부하 보호, 저전압, 과전압 보호 등 차량과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. 또 내가 차량 엔진룸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고장나지 않았을까 놀라서 제품을 살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. 알고 보니 제품이 IP65와 IK10 등급을 받은 고강도 내구성을 가진 제품이고 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. 이 제품이 안전에 꽤 신경을 쓴 제품이란 걸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충전 케이블이야. 보통 타사 제품들의 경우 충전선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보는 것처럼 고품질 나일론 소재 스파크 방지 케이블을 적용한 부분이야. 만약 제품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1년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. 단 아쉬운 점은 타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월등한 성능과 안전성을 겸비한 제품이라 그만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올겨울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. 배터리도 추위를 탄다는 말이 있는데요. 내 차의 배터리의 상태는 어떤지 미리 점검하시고 다가오는 겨울에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내 관리한다. 수고했어, 동티뷰요.